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재밌는 공부 시간인데. 자, 오늘 이제 국계법 목차부터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이 국계법은 먼저 우리나라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으로서 우리나라 국토를 먼저 규제를 합니다. 그다음에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한 규제를 다룬 법률,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국토 전체를 먼저 계획으로서 규제한다고 했으니까 각종 행정계획들이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요 광역도시계획, 광역은 뭐였습니까? 둘 이상. 그래서 둘 이상의 시, 군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시군계획이죠. 도시군계획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관할에서.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계획. 오케이. 관할 단위. 다시 도시군계획은 둘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역시 도시군계획의 일종이기 때문에 만드는 곳은 똑같이 관할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과 같이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만듭니까? 추상적으로 만듭니까? 추상적으로. 그래서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일반 국민을 규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구체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인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습니다. 지침을 받아서 관할에서 추상적인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뭐였습니까? 이게? 도시, 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나오죠. 첫 번째가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 구역,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변경하는데 이런 것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이 절차가 계획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죠. 이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할 때 마찬가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고 그 절차가 계획이고 그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이러한 것들에 관한 계획 역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러한 것들을 먼저 지정을 해주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계획들을 수립을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 요 여섯 가지를 하는 절차가 동일하게 관리계획. 이렇게. 그 다음에 저번 주에 했던 거는 요 기반시설 요거 하다가 매수청구권은 안 하고 갔었는데 오늘은 170페이지 우리 매수청구권부터 볼 겁니다. 70페이지. 지금 좀 마지막에 했던 거 잠깐 다시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도로라든지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이거? 기반시설. 네. 예를 도로로 들었을 때 도로로. 도로 같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를 때는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됩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 뭐였습니까? 구체화가 됐다 그러죠. 구체화.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은 지형 도면 위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구체화가 되는데 이 도로가 기반시설이었는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나면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공법은 복습 안 해도 됩니다. 수업 시간에 복습하고 하면 되니까. 민법 열심히 하시면 자, 기반시설이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고 나면은 도시, 군, 계획, 시설로 바뀌죠. 요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172페이지 정도의 세 가지를 비교해 놨을 겁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자, 이제 똑같은 도로인데, 똑같은 도로긴 한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이전에는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다가,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나면은 요거를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불렀었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내지는 개량하는 것, 이러한 사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 중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랑 관리계획 내용 4번인 개발 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 요거. 요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도시, 군, 계획사업. 이렇게. 도시군 계획사업. 이렇게. 그래서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사업,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통해서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요거를 설치를 하면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설치를 안 하는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한다라고 해서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방치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따올 때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방치되는 기간이 장기간이 돼버리면서 무단 방치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죠. 이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데 예전에는 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 없었는데 99년도에 헌재 판결이 하나 나옵니다. 그 뒤로 만들어진 제도가 매수청구권이라는 제도입니다. 매수청구권. 요 매수청구권까지. 이렇게. 오늘 할 게 요 매수청구권. 그 다음에 저번주에 했던 게 뭐 공동구라든지 광역시설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역시설은 광역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또 둘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거나 내지는 둘 이상 시군이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라는 거는 예전에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을 다 개별적으로 매설을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공동구라는 커다란 관을 묻어가지고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공동구라는 걸 설치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수청구권부터 거기 뭐 매수청구권의 의의가 나오죠. 170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빈출. 맨날 나옵니다. 맨날.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실로부터 10년 이내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막 도시군 계속 나오니까 헷갈리죠.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자, 요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요거면 요거. 그러니까 기반 시설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나서 요걸로 되고 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고 나서 그 고실로부터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자, 이걸 결정을 해놓고 설치를 하는 거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데 결정을 해놓고 10년 안에 설치에 관한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매수청구권입니다. 자, 한번 보죠. 이건 역사적 배경부터 해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은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고 이걸 설치를 하면 이쪽으로 하는데 설치를 안 하면 이쪽 매수청구권이라는 제도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99년도 판례를 먼저 써놓고 한번 해보죠. 99년도에 요로 예전에 이 매수청구권에 대한 제도가 없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나오는데 그 위헌 판결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나서 10년이 경과하고 플러스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이게 99년도 헌재 판례입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헌법적인 상식부터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죠. 자, 이때 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오는 조문이랑 이 판결이랑 관련되어 있는 조문이 헌법 23조입니다. 여기다. 헌법 제23조에는 재산권에 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권. 헌법에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기본권들이 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처음에는 대한민국 뭐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것부터 국적을 어떻게 취득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영토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 10조부터 해가지고 기본권이 나오는데 10조에는 뭐 행복추구권, 뭐 11조는 평등권, 뭐 12조는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 13조는 재형법정주의를 해가지고 쭉쭉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요 23조에 가면은 재산권 규정이 나오는데, 우리 23조 1항이 뭐냐면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보장된다. 이렇게 자유롭게 내 재산 써도 됩니다. 다만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돼 있고, 두 번째, 자유가 보장되긴 하는데 요게 공공복리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행사를 해. 2항은. 그 다음에 3항은 공공 필요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을 제한하거나 수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제한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정당한 보상. 요게 헌법 23조입니다. 이렇게. 1항, 2항, 3항. 이렇게. 자, 요거랑 관련된 게 이 3항입니다. 3항.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되는 순간 내 땅 못 씁니다. 그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세금을 낸다고 했죠.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거죠. 권리 침해가. 그러니까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도로 등이라든지 뭐 각종 기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을 하면은 개인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게 돼요. 제한. 근데 예전에는 이 매수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나오기 전에는 이 제한에 대해서 헌법에서는 분명히 여기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했는데 정당한 보상 규정이 없었던 겁니다. 무슨 거? 그러니까 이 제도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빨리 법을 만들라라고 국회에다가 입법 촉구를 합니다. 이것들. 자, 뭐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기관인지는 이제는 모든 국민이 다 압니다. 대통령 탄핵시키는 기관이죠. 그게. 근데 그거 말고도 대표적인 일들이 하는 게, 자,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몇 가지 써보면은, 첫 번째는 헌법소원이라는 걸 합니다. 헌법소원. 아까 헌법에는 각종 기본,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들을 쫙 규정을 해놨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라든지, 각종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법을 안 만들어준다든지, 내가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는데 어떤 법이 안 만들어져 있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내가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라고 헌법소원이라는 걸 제기합니다. 헌법소원. 거기에 대해서 판결하는 기구가 헌법재판소입니다. 보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헌 법률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 우리나라 최상위법이 헌법이고 그 밑에가 이제 법률인데, 법률은 당연히 헌법에 부합하게끔 만들어야겠죠. 그때 어떠한 법률 규정이 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구 역시 헌법재판소.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걸 합니다. 권한쟁의 심판. 혹시 그 KTX 역 중에 천안 아산역 아십니까? 천안 아산역? 네. 거기가 행정구역상으로는 이 천안 아산역이 거의 아산에 대부분 속해 있고, 천안에는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그래가지고 아산시장이, 야, 이거 대부분이 아산에 속해 있으니까 아산 천안역이라고 해야지 천안 아산역이라고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거 권한적인 심판을 합니다.
붙었죠. 천안시장이랑 아산시장이랑. 결국 그냥 천안 아산 해라. 천안 아산이나 아산 천안이나 똑같다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천안 아산역이 됐는데, 그런 것들. 각종 지자체라든지 행정기관 사이에 권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조정해주는 기구가 요 헌법재판소라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 탄핵 또 여기서 심판을 하죠. 이런 것들. 자, 이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는 엄청 오래됐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쭉 있었고, 헌법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구는 중간에 뭐 대법원으로 잠깐 바뀐 경우는 있긴 한데, 어쨌든 이 헌법재판소라는 기구는 계속 있었는데, 헌재 판례는 87년도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뭔가 판결이 나오면은 무조건 9시 뉴스에 나옵니다. 이게 최근에 내려진 되게 유명한 판결들을 보면은, 그 올해인가? 작년인가? 양심적 병역 거부 요거 나왔어. 양심적 병역. 요거. 여기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봤습니다. 이게 군대 안 가는 사람 처벌하는 건 괜찮은데, 대체복무 규정을 두지 않고 처벌하는 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오죠. 요거. 그다음에 고전에 되게 유명했던 게 뭐냐면은 간통죄. 요거는 단순 위헌 판결을 봤습니다. 단순 위헌. 자, 헌재 판결 중에, 이거는 뭐, 헌법 시간이 아니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립니다. 헌재 판결의 형태 중에 첫 번째가 단순 위헌 판결이 있습니다. 단순 위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헌법 불합치. 요 두 가지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헌법 불합치. 단순 위헌은, 단순 위헌은, 이 단순 위헌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나라에는 그 법 조문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단순 위헌이라고 했죠? 단순 위헌. 간통죄에 대해서 단순 위헌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싹 다 범죄 기록이 삭제되고 그 순간 교도소에서 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에는 이 간통죄라는 조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무효로 시켜면 무효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 간통죄가 5차인가 다섯 번째가 들어와가지고 위헌 판결을 받는데, 4차까지는 이제 합헌이었던 거죠. 최종적으로 합헌 판결을 받은 이후서부터 해가지고 이 위헌 판결을 받는 순간까지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 범죄 기록 싹다 삭제하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 다 나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법 조문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단순위헌. 단순위헌. 근데 헌법 불합치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형태에서 헌법 불합치를 만들긴 하는데, 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통죄 이런 것들은 형법, 이 법 조문 자체가 이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걸 아예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효력을 정지시켜버리는 건데, 이거는 법률의 공백이 발생하면은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효력을 유지시켜줍니다. 대신에 법을, 이게 헌법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라는 건 헌법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법을 만들라는 겁니다. 헌법에 합치되게끔. 합치되게끔. 법을 만드는 건 누가 합니까? 국회가.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에다가 입법 촉구라는 거 합니다. 언제까지?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시간을 줄 테니까 일정 기간까지 법을 만들어라고 하는 게 헌법 불합치라는 겁니다. 헌법 불합치. 그러니까 어떠한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그 다음에 뭐 법률이 있는데 이게 위헌까지는 아니고 법률을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도 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뭐 자세한 것들은 됐고, 요 정도만 아시면. 그러니까 위헌, 단순 위헌은 아예 무효로 만드는 거. 근데 헌법 불합치 판결은 이런 거, 양심적 병역과 같이 대체복무 규정을 두지 않고 처벌하는 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국회에서 대체복무에 관한 규정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요 판결을 보면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옵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 그러면은 99년도에 이 판결을 받았으니까 국회는 헌법에 합치되게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했는데 이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 규정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2000년도부터 시행되는 매수청구권이라는 제도입니다. 매수청구권 제도. 자, 보면은 우리나라에 저거 이 판결을 읽어보면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이렇게 지목이 대인 토지 설치 안 하고 방치돼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가 80년대 이럴 때 많을까요 작을까요? 80년대 이럴 때는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이런 토지가 많을까요?
도시형 대시설로 결정된 투기 중에서 엄청 많습니다. 엄청 엄청 그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여기는 좀 젊은 분들 많은데, 그 한 80년대 70년대 국회의원 선거 나오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동네 뭐 해줄게 이러는데, 네? 우리 동네 도로 만들어줄게, 다리 놔줄게 이런 것들. 첫 번째 공약이 다 이겁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하겠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첫 번째 아직 이제 도시가 막 성장해 나가는 단계니까 우리 동네를 발전시키겠다라고 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요구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죠. 근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힘이 있으면 예산을 금방 따와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국회의원이 힘이 없으면 예산을 못 따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70년대 80년대에 공약은 엄청나게 남발을 해놨는데 예산을 못 따오고 방치된 토지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너무 많더라는 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 매수청구권의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가 답답하니까 찾아갑니다. 관공서에. 야, 이거 설치 안 하나? 도시군 계획시설로 설치 결정을 해놓고 왜 설치 안 하냐고 따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공무원이 가 있으세요 할 거니까 가 있죠. 근데 또 한 2년 있다가 아직도 설치 안 하니까 또 갑니다. 야, 이거 설치한다 해놓고 왜 설치 안 하냐고 따지죠. 가 있으시라니까요. 화를 내죠. 요새는 그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시를 해버려요. 무슨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그 전부터도 계속 헌법 소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헌법 소원이 들어가는데 87년도 이전에는 헌재 판결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 어떤 때입니까? 80년대 70년대 이럴 때가 군사정부 시절이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헌재 판결이 딱 하나 떨어지면은 사회적이라든지 정치적으로 파장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근데 군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뭐 효력을 없애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이 헌법 재판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이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을 받으면은 엄청 완전 가문의 영광이고 대대손손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지만은 이때는 이 이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받으면은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 그냥 바둑판 하나 들고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87년도 이전에는 헌재 판결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러다가 80년대에 되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87년도 6월 10일 날 뭐가 있죠? 60 민주항쟁이죠. 민주항쟁. 이건 이제 그 설민석의 현대사 이런 걸 들으시면 나오는데 60 민주항쟁. 이때 요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87년대? 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전두환 대통령까지는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다가 뭐 중간에 뭐 이승만 대통령 때도 직선제로 뽑았던 적도 있는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간선제로 뽑았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으니까 국민들이 우리가 대통령 직접 뽑게 해달라고 이제 데모한 게 이거죠. 이렇게 60민주항쟁.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이때 국민이 이깁니까? 대통령이 이깁니까? 국민이 이겨서 노태우 대통령 때 선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6.29 선언을 통해가지고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9차 개헌입니다. 우리가 지금 적용받고 있는 게 9차 개헌 헌법. 이때 개정됩니다. 이때. 이렇게. 자, 이때 이제 개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 국민들의 목소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라가기. 그러면서, 요런 것들을, 요 사건을 민주주의의 태동 정도로 부릅니다. 태동? 태동이라는 거는 민주주의가 뭐 시작되는 건 아니고 꿈틀 하는 거죠. 꿈틀.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대통령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국민들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고 드디어 이제 우리도 이제 목소리 좀 내봐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기관인지도 몰랐던 국민들이, 자, 이 이후로 헌법재판관들도 재판관들 중에 가장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런 사람을 시키는 건데 자존심이 있겠죠. 그래서 판결을 하나 내보는 겁니다. 판결을 실험 삼아서. 자, 이전까지는 신체고 정신이고 뭐 재산이고 모든 기본권이 다 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뭘 가장 먼저 풀어주면 좋겠습니까? 재산. 한 10억 줄게, 20년 교도소 갔다 와요, 막 이러고.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영장 이런 것도 없었죠. 그냥 사람 잡아갈 때 그냥 막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 형사재판 같은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자리가 되게 그 형사재판 받을 때 수갑 차고 받습니다. 수갑 차고. 그 다음에 죄수복 입고 재판을 받죠. 요새는 다 그 일상복 입고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그 다음에 교도소 안에서도 막 포승줄로 묶어놓고 개구 사용하고 다 이런 것들 다 했었는데, 그런 것들 형사소송법 각종 규정들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자, 이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던 헌재가 드디어 이제 위헌 판결을 때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화 같은 상황을 보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기관인지도 몰랐었는데 이런 일을 하는 데구나. 정말 좋은 기관인 거.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헌재 판결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재재판소 판결은 87년도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그러니까 몇 개 안 됩니다. 헌재 판결 자체가. 이렇게. 그 다음에 신체가 자유로워 지고하면은 이제 정신이 자유로워지겠죠. 예전에는 신문 같은 거 막 검열하다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위헌 판결을 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87년도 이럴 때도 물론 헌법소원이 들어갔는데, 이때는 이 재산권에 대해서 규제를, 이 위헌 판결을 때릴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군계획시설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되는 토지, 방치되고 있는 토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보상 다 해주면은 80년도 후반에 이럴 때 우리나라가 못 살던 때인데 이거 보상 다 해주고 나면은 나라가 경제발전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도 급한 것들 먼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보상을 해줄 정도의 나라 사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할 때 그때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요런 판결을. 이런 판결을 10년이 경과하고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헌법 23조 3항에서는 보상 규정을 두라고 했는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이 나옵니다. 이런 판결이. 자,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니까 헌법에 합치시키려면 이제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보상 규정을 두면 헌법에 합치하겠죠. 그래서 보상 규정을 두 개 됩니다. 두 개는 이제 매수청구, 매수청구. 이 제도 자체는 엄청나게 간단한 제도인데, 간단한 제도인데,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기 때문에 시험에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는 법이라고 했는데, 이 매수청구권은 사업 안 할 거면 내 땅 사달라고 국민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화살표가 거꾸로 되니까 역시나 권리 구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자주 출제되는 거죠. 요게. 자, 그래서 매수청구권 제도를 요 옆에 간단하게 필기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그래서 요 2000년도부터 만들어지는 제도가 매수청구권입니다. 자, 요건은 두 가지죠. 10년이 경과해야 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여야 됩니다. 이렇게. 자,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고 10년이 경과할 것을 요건을 하고 플러스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를 합니다. 자, 지목이 대인 토지는 뭐 하는 토지입니까? 건물 짓는 거.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요게 지목이 대인 토지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토지 가치가 비싼 땅입니다. 비싼 땅. 요런 것들. 이 소유자가 사달라고, 사업 안 할 거면 사달라고 청구를 하는데,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한테 청구합니다. 우리가 아직 안 했지만 저번 주에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는 절차를 간략하게만 이렇게 쭉 대충 썼었는데, 거기서 뭐 맨 처음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들고 두 번째로 시행자를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시행자, 원칙적인 시행자가 이 사람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그러니까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설치 안 하고 방치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설치해야 되는 사람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죠. 사달라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은 요 시행자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시행자는 특, 광, 시, 군이니까 이 사람한테 사달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 사람 말고 다른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이 사람한테. 즉, 원칙이든 예외든 둘 다
공사해야 되는 사람한테 땅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설치 의무자랑 관리 의무자가 있을 때는 설치 관리 의무자한테 매수 청구를 합니다. 요 사람들이 매수 의무자입니다. 매수 의무자. 그러니까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된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하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인데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요 시행자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 사람들이 매수 청구를 받았죠. 사달라고 청구를 받으면은 이 매수 의무자가 매수 꼭 하는 거 아니고 매수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를 하면은 꼭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매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이럴 때는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6개월 안에 결정하고 요거는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매수를 할 때는 원칙은 현금으로 매수합니다. 현금으로 돈 줘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요 채권 이름이 책에 나와 있을 텐데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 써보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공법 책에 채권이 총 4개 나올 겁니다. 4개. 지금 나오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 있고 개발법에 가면 채권이 두 개 나옵니다. 토지 상환 채권이랑 도시 개발 채권. 그다음에 주택법에 가면은 주택 상환 사채라고 이렇게 총 네 개의 채권이 나오는데 이 네 개의 채권은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옵니다. 이렇게 아마 내년 시험에는 상환자 들어간 채권들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여기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겁니다.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면 민법책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대부분이 뭐 2000년대 이후의 판례들이 쭉쭉쭉 나와 있는데 민법책에 가끔 보다 보면 판례 번호에 보면 60년대, 70년대 이런 판례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판례가 있는 경우가 뭐냐면은 그 사안에 대한 그게 최초의 판결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재산권에 관한 권리구제 중에서 최초의 판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9년도 뭐 20년이 지난 판결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민법책에도 되게 오래된 판례들이 나오는 경우는 그 사안에 대해서 그게 제일 먼저 내려진 판결입니다. 그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 판결에 따라서 이 판결들이 쭉쭉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리딩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재산권에 관해서 거의 최초로 만들어진 판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자, 보면은 책을 한번 보죠. 171페이지. 매수 청구라고, 매수 청구. 그래서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하는데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죠. 그래서 원칙적인 매수 의무자는 특, 광, 시, 군입니다. 이렇게. 근데 뭐 이거 예외들은 안 써져 있는데 뭐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정해질 때는 뭐 시행자한테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매수 여부의 결정이죠. 매수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꼭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했을 때는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해보면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된 토지 소유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매수 청구를 받은 이 매수 의무자는 꼭 사는 게 아니라 매수할지 말지 여부를 6개월 안에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하기로 했을 때는 2년 안에 그 토지를 원칙 현금으로 매수를 합니다. 현금으로. 현금으로. 근데 예외가 나오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현금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하니까 소유자가 원할 때 해야 돼요. 원할 때. 그러니까 원칙은 나는 꼭 현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채권을 막 떠넘기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재부동산이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십시오. 어쨌든 자, 도시 요까지가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근데 자, 2000년도에 요 제도가 매수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러한 것들로 이제 구제를 충분히 해준 거죠. 해주고 나니까 요 제도를 보니까는 조금 미흡한 점이 보인다. 미흡한 점.
이 정도만 구제해주면 뭐 불만이 없으십니까? 뭔가 빈틈이 없어요, 빈틈?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 첫 번째, 안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 청구를 했는데, 아, 나는, 우리는 안 살래. 라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를 거부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매수하기로 했을 때는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2년 안에 매수 안 하고 방치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방치하면. 매수를 안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2년 안에 매수를 안 하고 방치했을 때, 요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요게 이제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토지를. 그래서, 매수 안 하기로 결정하거나, 2년 안에 매수해야 되는데, 안 하고 방치할 때, 요럴 때는, 이 토지,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를 활용하게. 근데, 지목이 대인 토지는 뭐 하는 토지라고 했습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건물 짓게 해줍니다. 건물 짓게. 그래서, 뭐, 모든 건물을 짓게 해주는 건 아니고,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1종근생, 3층 이하의 2종근생 공작물, 이런 것들. 사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짓게 해주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은 암기사항이니까, 일단 놔두시고, 그 다음, 자, 요 판결을 보면은,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요 판결이 나오고 나서 만들어지는 제도가 요 매수청구권인데, 요 판결을 보면은,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첫 번째. 10년이 경과. 기반시설에서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나서 10년이 경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3년 지나면, 내가 이런 토지가 없어서 그런데, 내 땅이 만약에 쓰지도 못하고 3년 동안 세금만 따박따박 내고 있고 이러면은, 안 답답하겠습니까? 그거는 제한이 심하지 않습니까? 3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5년? 7년이나 8년 이렇게 제한받는 사람. 이것도 충분히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냥 10년이 경과하라. 10년.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야, 왜 10년이나 경과해야 되냐고. 재판관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관들이 하는 말이 그냥 10년?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에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10년이냐에 대해서는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10년이면 좀 길다 싶은 거예요. 10년이면. 7년, 8년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냥 10년이 경과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판결 이후에 안 나오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모르고, 두 번째. 이거 하나 가르쳐 드렸으니까 하나를 맞춰보시죠. 네. 요거. 지목이 대인 토지만 구제를. 지목이 대인 토지만. 그러면은, 야, 나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데, 내 거는 구제 안 해주냐고 물어보는 거야. 내 거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재판관들한테. 아, 이거는 대답을 말해줘. 대접해준 이유를. 자, 지목이 대인 토지는 뭐 하는 토지였죠? 건물 짓는 거. 자,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은 이 지목이 대인 토지 위에 건물 못 짓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이 토지를 활용할 수가 없죠. 근데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이런 사람들은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더라도 농사까지 못 짓는 건 아닙니다. 농사까지. 그러니까 이 토지들은 원래 내가 활용하던 지목대로 그대로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목이 대인 토지는 내가 원래 사용하던 지목대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이라는 겁니다.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구제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도 억울하죠. 이 사람들도. 그 다음에 5년, 7년 이렇게 지난 사람들도 억울한 겁니다. 이렇게. 충분히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6년 전인가? 제도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하나. 이쪽에 한번 써보죠. 자, 여기는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만 구제를 해줬는데 요 제도로 충분히 구제를 하고 나서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제도가 첫 번째. 여기서는 10년이 경과했어야 되는데 10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이 없었을 때. 사업의 필요성이 없었을 때. 요거는 이제 10년이 경과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는 여기는 지목이 대인 토지만 구제를 해줬었는데 두 번째는 10년이 경과하면 됩니다. 10년이 경과하면. 여기서는 지목을 불문하죠. 이런 토지들. 이런 토지들을 이제 구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으로 충분히 구제를 해주고 나서 여기서 구제가 안 되는 미흡한 점을 두 번째 제도로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10년이 경과했을 때 이런 토지가 있는 지자체장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줍니다. 우리 관할 안에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라고 의회한테 보고를 하면은 이 의회는 다시 지자체장한테 해제를 권고합니다. 해제 권고. 이게 두 번째 해제 권고라는 제도. 해제 권고라는 제도. 그 다음 자 2000년대부터 매수 청구권으로 권리 구제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흡한 점을 이 의회 보고라는 제도, 해제 권고라는 제도로 보완을 했습니다. 이제 보고 이 정도만 구제해주면 되겠습니까? 이제 자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사업을 안 하면은 진짜 제일 답답한 사람 누굽니까? 소유자. 자 여기서는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하긴 하는데 매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이 매수 의무자가 결정한다. 매수 의무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도는 이 지자체장이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의회한테 보고하고 의회가 지자체장에게 다시 해제 공고를 하는 거죠. 정작 답답한 소유자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더라. 그래서 2년 전에 이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는 지금은 3개 있습니다. 3개. 첫 번째가 이거 나오는 매수 청구권. 이게 뭐 전통적으로 시험에 가장 오래됐으니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제 권고라는 제도. 그 다음에 이 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2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했죠? 벌써 시험에 나왔습니다. 벌써. 그래서 그러니까 이 권리 구제 절차들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서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99년도에 이 판결이 나오고 이 매수청권의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이 매수청권이라는 제도가 없었으면은 이 두 번째 제도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이 발전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여기 매수청권을 만들고 여기서 미흡한 점을 두 번째 해제 권고라는 제도로 보완을 하고 해제 권고에서 미흡한 제도를 이 소유자의 해제 신청이라는 제도로 보완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권리 구제 절차가 발전해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 판결이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게 없었으면 발전도 안 됐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매수청권, 해제 공고, 해제 신청, 이렇게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요것들은 기본서에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지금은 매수청권만 아셔도 됩니다. 이렇게. 매수청권. 현재 판결부터 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 규정을 두지하는 것은 헌법에 함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매수청구권. 그래서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합니다. 매수 의무자에게. 그럼 매수 청구를 받은 매수 의무자는 꼭 사는 게 아니라 매수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하기로 했을 때는 2년 안에 매수를 하는데 원칙은 현금으로 매수하고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채권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입니다. 이렇게 요까지만 요게 이제 기반 시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3번 했습니다. 3번 기반 시설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요 이제 3번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거랑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근데 개발사업을 하는 절차는 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절차는 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따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각각 개발법, 정비법에 빼놨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안 한 게 지구단위계획. 요게 페이지가 162페이지 오시면 162페이지 이 책은 뭐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법 조문대로 써놔서 그렇습니다. 저는 요 그냥 요 제가 쓰는 목차 그대로 한 이렇게 지구 단위 자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 뭔지 의의를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관리 계획을 말한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한답니다. 이렇게. 여기 지구란 말이에요. 지구. 우리 지구 배웠죠? 지구? 지구. 지구. 지구는 관할 토지의 전부였습니까? 일부였습니까? 일부. 거기 읽어볼까요? 정의.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죠? 제가 다른 말로 물어볼까요? 도시군 계획 어디서 만듭니까? 관할에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딥니까? 관할. 도시군 계획 어디서 만듭니까? 관할. 똑같은 말이죠. 관할의 전부라고 돼 있습니까? 일부라고 돼 있습니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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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구 단위니까, 지구 단위.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이라서 관할 토지 전부에 지정을 했었고, 지구나 구역은 좁은 개념이니까 관할 토지 일부였죠. 요때 지구가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도 관할의 일부에서 수립한다. 관할 일부. 시험에 엄청 냅니다, 이거. 관할 일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우리는 지구가 관할 토지의 일부라는 게 이제는 좀 당연해져야 되는데, 저만 당연하면 안 되는데. 지역은 가장 넓은 개념이니까 전부. 지구나 구역은 지역보다는 좁은 개념이니까 관할의 일부. 그래서 여기도 지구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기 때문에 관할의 일부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관할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렇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말이 나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일부만. 일부만.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의 목적을 보면은 첫 번째는 토지 이용을 합리화합니다. 두 번째는 기능을 증진시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관을 개선하고, 네 번째는 양호한 환경을 확보합니다. 자, 이렇게 목적은 네 가지가 적혀 있는데, 자, 토지 이용이 좀 합리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기능이 증진이 될까요?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하고 기능이 증진되면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좀 더 폼나게 바뀔까요? 폼이 좀 날까요? 다른 지역보다? 토지 이용이 합리화돼서 기능이 증진되고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폼나는 지역으로 바뀌면 그 지역에서 양호한 생활환경이 확보가 됩니까? 아, 이게 똑같은 말이네. 똑같은. 한마디로 잘해보자 이 말이에요. 잘해보자. 이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목적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좀 더 폼나게 만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토지 이용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좀 폼나는 지역으로 바꿔보자. 이게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자, 지구 단위 계획은 여기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먼저 어디를 합리화할지를 지정을 해줘요. 지정. 지정. 그 다음에 지정을 하고 나면은 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어떻게 합리화할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요게 이제 방법. 그래서 어디를 합리화할지를 정하고 어떻게 합리화할지를 정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어디에 지정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뭐 철산역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상업 지역이 쭉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학원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 그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막 상가들이 쭉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요 길 건너편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렇게 이쪽에도 이제 다 아파트 단지들인 것 같던데, 이쪽에는 와 짓고 있는 아파트 하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그렇죠? 여기 뭐 상가들, 상업 지역, 로데오 거리? 요 중에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토지 이용을 합리화. 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려면은 이거는 개발이 이미 다 끝난 곳을 토지 이용을 합리화를 할까요? 아니면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는 데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합리화를 할까요? 그렇죠. 합리화의 여지가 큰 곳은 개발이 이미 다 끝난 곳이 아니라 개발이 시작되는 곳, 이런 데입니다.
그럼 이 주변에서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짓고 있는데? 여기 근데 무슨 재개발, 재건축구 이런 게 안 적혀있던데 롯데캐슬 짓고 있죠, 여기. 그렇죠? 모르십니까? 저보다 이 동네를 더 모르시네. 무슨 정비구역 이런 건 안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요거 뭐 없다 치고 자 보면은 이 주변에는 거의 개발이 다 끝난 곳입니다. 그렇죠? 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형태를 보니까 내 마음에는 100%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아 이런 상가들 너무 싫습니다. 여기 그냥 싹 밀어버리고 그냥 문화회관 이런 걸 지어가지고 맨날 오페라 공연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는 100%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이 지역들은 개발이 다 끝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의 각종 제한을 받으면서 나름 합리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나름.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100% 안 된다고 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각종 규제들을 받으면서 나름 합리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다만, 뭐 이런데, 여기는 뭐 오래된 아파트들은 잘 없지만은, 이런 데가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여기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그러죠. 이쪽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이 재개발 구역은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는 곳이니까 처음에 개발을 할 때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아파트 단지보다는 좀 더 폼나게 만들어보자 그겁니다. 그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잘 돼 있는 곳에 가면은 좀 폼납니다. SNS에 자주 올라오는데 애들이 밥 먹으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그런 데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잘 돼 있는 데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폼난데 이런데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의 목적은 한마디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좀 폼나는 지역을 만드는 건데 지정되는 곳은 이미 개발이 다 끝난 곳이 아니라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는 곳들입니다. 시작되는 곳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임의적 지정 나오죠. 임의적 지정 자, 이걸 다른 말로 해보면은 먼저 어디를 합리화할지를 지정을 해주는데 지정은 원칙 개발이 다 끝난 곳이었습니까?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까?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이런 곳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 임의적 지정이니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이게 원칙. 지구 단위 계획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은 관할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관리 계획의 일종입니다. 관리 계획의 일종. 목적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먼저 어디를 합리화할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게 지정. 자, 지정을 하는데 합리화를 한다라는 거는 개발이 다 끝난 곳이 아니라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곳, 요런데 개발이 시작되는 곳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칙은 지정해야 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보면은 덤프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고 포크레인이 땅 파고 있고 먼지가 폴폴 날리고 시끄럽고 이런데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는 곳, 요런데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원칙. 그렇지. 그래서 임의적 지정 대상을 지금부터 읽어볼 건데 이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곳이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고 읽어만 보면 됩니다. 1번 용도지구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2번 도시개발구역 신도시 만드는 데죠. 두 번째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구역 세 번째 택지개발지구 네 번째 대지조성사업지구 다섯 번째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여섯 번째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이런 데 개발이 시작되는 곳 같죠 이런 데가 그래서 개발이 이미 다 끝나서 토지가 이용되는 곳이 아니라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는 곳들에 도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은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이 되는 데입니까? 안 되는 데입니까?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데 지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시가와 조정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와를 방지하는 것. 시가와를 유보시켜주는 곳, 즉 개발이 안 되는 곳. 공원도 개발이 안 되는 곳인데 뭐 된답니까? 해제. 개발이 안 되다가 해제가 되니까 거기서 개발이 시작이 되겠죠. 요런데 그 개발이 시작될 때 개발이 안 되게끔 묶어놨다가 개발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좀 더 폼나게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그 뒤에 녹지 지역에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으로 변경된답니다. 도시 지역은 주, 상, 공, 녹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개발이 가장 안 되는 곳이 녹지 지역이겠죠? 그렇다가 이제 개발이 되는 용도 지역인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니까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 데를 좀 더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나머지 뭐 9번, 10번, 9번, 10번 이런 거 됐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만. 그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아 그런 데가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구나라는 느낌만 있으면 됩니다. 느낌만. 외울 건 따로 있습니다. 외울 건. 그 밑에 의무적 지정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그때 뭐 암기하는 거는 지금 꼭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뭐 하나를 할 건데 요거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다 지정합니까? 일부에 지정합니까? 일부에. 근데 개발이 시작되는 곳은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틀린 거죠. 근데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지구 단위로 만드니까 당연히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광명시가 있다라고 그러죠. 광명시가 바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겠죠. 광명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즉 특광시군의 일부에다가 그러니까 광명시 전부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 광명시 중에서 여기를 재개발을 하겠답니다. 재개발. 이제 여기가 개발이 되겠죠? 요 재개발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정비 구역이니까. 그러니까 광명시 입장에서 즉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재개발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일부만. 여기는 전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전부 또는 일부도 안 되고 일부만. 광명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일부니까. 자, 근데 이 재개발 구역이 바로 여기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겠죠? 개발이 시작되는 곳. 재개발 구역이. 근데 이 재개발 구역 전부를 이 광명시 전체를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를 여기 만들고 싶습니다. 경기도권에서 가장 폼나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를 전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확대를 해서 자 여기 재개발 구역인데 절반을 나눠가지고 여기는 그냥 아파트 짓겠답니다. 아파트. 아파트가 그냥 들어오면은 별로 합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아파트 짓습니다. 다만 요 아파트 단지 앞에 재개발 구역 중에 일부를 좀 폼나게 공원 하나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중간에 인공호수도 넣고 주변에 이렇게 산책로 넣어가지고 벤치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운데 가쪽에 노천 카페 같은 것들을 막 해가지고 광명시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공원 하나 만드는 겁니다. 요 지역만 합리적으로 활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곳은 그냥 아파트 짓는데 요 재개발 구역의 일부 여기만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광명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부 근데 광명시 안에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와서는 개발이 시작되는 곳 전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개발이 시작되는 곳 중에 일부만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일부만. 근데 개발이 시작되는 곳 재개발, 재건축 구역, 도시개발 구역, 택지개발 지구, 경제자유 구역,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와 관광숙구 걔네들은 전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광명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일부. 근데 이 개발이 시작되는 곳은 전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전부 또는 일부란 말이 들어가고 여기는 일부만 나와요. 일부만. 이거 전부로 엄청 바꿔냅니다. 전부 또는 일부로 엄청 바꿔내고 무조건 일부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 말이 나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일부만 나와요. 일부만. 요게 이제 지정이고 원칙은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근데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해야 되는 것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